이번에는 반도체 상황을 한번 봅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업계가 지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주요 축인 만큼 과도한 제재는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에요. 엔비디아와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정부 규제를 우회하는 사업 전략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중 반도체 갈등의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IA는 미국 경제 안보를 위해서 중국을 규제하라는 미국 정부 정책에 공감을 하지만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허용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보면 미국 반도체 기업과는 완전 배제가 어렵다는 이유예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구매액이 전 세계 수요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1800억 달러, 약 227조 규모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이 수요의 3분의 1, 227조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수요의 3분의 1을 막아버린다면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반도체 관련 회사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중국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 새로운 규제를 막기 위한 로비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틀 전에 보도했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SIA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1977년에 결성된 반도체 산업체예요. 민간단체입니다. SIA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반복하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말을 하고 공급망이 붕괴되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중국의 보복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SIA는 인텔, 마이크론, 또 엔비디아 등의 미국 기업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SIA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이 같은 성명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려는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고위 경영진들은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국회의원들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와 특정 칩의 중국 판매 제한을 확대한 것에 반대하는 로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테크워 전쟁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고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본격적인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행보도 SIA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대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을 하면서도 중국 수출을 위한 우회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인텔은 중국용 인공지능 반도체를 따로 설계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지금 타진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시도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한 대안입니다. 인텔의 경우 매출의 27%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인텔은 매출의 약 4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5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퀄컴은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반도체 칩 등의 이 부품을 공급해서 회사 수익의 반 이상, 60% 이상을 얻고 있어요. 또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중국 규제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엔비디아의 A100 등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규제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를 위한 미국 회사들의 장비들 역시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태예요. 이에 대해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손발을 묶는 조치라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대안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의 보통 20%, 30%, 60%
이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등의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의 삼성, SK하이닉스, TSMC 등이 회원사로 있는 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공개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허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SIA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행정부가 현재 및 잠재적인 수출 제한 조치가 좁고 명확하게 규정됐는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동맹국과 완전히 조정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업계 및 전문가와 광범위하게 협의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SIA는 강력한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워싱턴의 지도자들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디리스킹, 이것을 위해서 지난해 역사적인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이런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SIA 성명 관련해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 동맹, 파트너 국가, 의회, 업계 등의 광범위한 조정 등으로 규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와 구성 종목들은 주가가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잖아도 작년에는 S&P 500, 나스닥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반대로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S&P 500이 가장 조금 올랐어요.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나스닥에 비하면 말이죠. 그 다음이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더 많이 올랐고 50% 이상 오른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들 이 등락의 폭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항상 떨어질 때는 가장 많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 이상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락의 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이 등락의 폭이 가장 작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등락의 폭이 또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